오늘 출발 전망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승으로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간밤에 뉴욕에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 전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코스피는 지난 3거래일 동안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요. 3,200선을 지지를 하면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 나스닥까지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오늘은 반등의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국내 시장이 대형주 관련으로 섹터가 움직이기보다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 그리고 테마 위주로만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지수가 어느 정도는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 상황 속에서 개별주의 움직임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급별로의 방향성이 현재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개인 매수세가 조금은 좀 주춤하고 있다. 일부는 좀 사익 실현을 하는 분위기다라는 점에서 오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어느 수급이 좀 주도를 할지 좀 관망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에 개인의 매수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370억 원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네. 상승 전망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인 상승을 예상하시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대형주 중심의 섹터 움직임이 순환매가 좀 부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주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종목별 이슈가 조금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특별한 주도 섹터가 없는 가운데 계절 관련된 계절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산소 국경세 관련된 이슈로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2차 전지 소재주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컸었고요. 어제는 낙폭이 좀 과대했지만 오늘은 다시 반등에 성공할지 여부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자 같은 경우는 산소 국경세 관련된 이슈로 해서 또 신환경주로는 또 풍력 관련된 CS민주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이런 신재생, 신환경 관련주가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섹터는 엔터 섹터입니다. 엔터테스트가 최근 며칠간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올 2분기 들어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2분기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된 상태고요. 하반기에 대한 호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앞으로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의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엔터 쪽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의 움직임인데요. 엔터 3사 중에서도 SM의 NCT라는 이제 아티스트 그리고 이제 하이브를 대표하는 글로벌 아티스트인 BTS 등이 국내뿐 아니고 해외에서 더 큰 인지도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엔터 섹터가 이제 실적 면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플랫폼 엔터 섹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엔터 매출액 이런 쪽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플랫폼화되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엔터 섹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